네, 안녕하세요. 장재희입니다. 오늘은 페리오디시티에 대해서 할게요. 페리오디시티 이렇게 됩니다.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,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, 그 다음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. 제 위에 거는 일렉트론을 뽑을 때 필요한 에너지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는 하죠. 밑에 거는 일렉트론을 집어넣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예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. 그 능력을 말해요.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 능력. 걔네들이 다 물질마다 다르거든요. 그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.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리오딕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. 조금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자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레디어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각각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여기에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얘는 노블 가스 는 값이 없어요.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왜냐면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.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뭐 좀 복잡한데 자 어쨌든 그리고 레디어스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커집니다.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뭐 간단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이 경향성만 외워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. 자 일단은 피리오딕 테이블에 경향성 알아놓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메탈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애들을 넌메탈이라고 할 텐데 자 메탈들은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리액티비티가 올라갑니다. 고소리는 왜 반응성이 올라가냐면은 얘네들은 내려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이에요. 약해지기 때문에 자 그거에 반해서 야 이 넌메탈 메탈 말고 넌메탈들은 내려가면서 리액티비티가 줄어듭니다.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스트렝스가 내려갈수록 올라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 보일링 포인트랑 멜팅 포인트는 작아져요. 왜? 스트렝스가 약하니까 끓는 점,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. 그거에 반해서 얘네들은 내려갈수록 멜팅 포인트랑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몇 개를 커버할 수 있냐? 자 한 개, 두 개, 자, 다섯 개, 여섯 개 이렇게 커버할 수 있어요. 물론 그 안에 있는 디테일까지 설명하지 못했지만은 이 경향성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. 처음에 이렇게 경향성 외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하시면은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장지였습니다.